10월 30일 이른 아침에 도쿄 하네다 공항입니다. 항상 공항에 오면 왠지 기분이 설레네요. 이번에 가려고 하는 여행지는 일본 시코쿠에 있는 고치현입니다. 시코쿠는 4개의 현이 모여있는 큰 섬입니다. 고치현에 대해서는 일단 비행기를 타고 창밖 풍경을 즐기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슬램덩크의 무대가 되었던 에노시마 섬이 보입니다. 바로 이 해변을 따라 강백호를 비롯한 북산의 선수들이 뛰었던 것이죠. 그러고 보니 전 아직도 영화를 못 봤네요. 후지산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말이니 당연히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후지산은 표고 3776m입니다. 제 와이프는 저를 만나기 전 두 번인가 저 정상까지 올라가 봤다고 하더군요. 전 아마도 생애에 저 정상에 올라갈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라가시는 분들은 고산병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여행의 목적지인 고치현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치현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일본 내에서도 결코 메이저한 여행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행을 해보고 개인적으로 느꼈던 걸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좋은데? 오, 좋은데? 바로 이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너무 좋은 인상을 받아 불과 3개월 후에 다시 고치를 방문했었을 정도니까요. 2, 3년 전에 마스야마에 갔다가 고치까지 살짝 넘어가 보긴 했지만 당시엔 맛만 본 거였고요. 이번엔 렌트카 여행을, 3개월 후에 갔을 때는 기차 여행을 했었습니다. 여행 영상들은 차례대로 부지런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치현은 시코쿠의 남부에 위치하여 태평양 해안을 따라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때문에 아름다운 바다를 따라 드라이브도 할 수 있고요. 산지 지형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여 다양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답니다. 또한 니오도 블루라 불리우는 일본에서도 가장 깨끗한 수질을 자랑하는 강도 흐르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접해있는 고치현은 일본 내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인데요. 온화한 기후가 매력이긴 하지만 태평양 측 기후에 속해 있어 연중 고온다습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명한 특산물로는 가스오부시가 있는데 이곳의 가스오부시는 고급 특산품에 해당하여 그 수요가 상당합니다. 또한 고치현 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카츠오 타타키가 유명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곳 고치현의 카츠오 타타키를 최고로 쳐주지요. 카츠오 타타키란 두툼한 가다랑어를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로 표면만 살짝 구워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이따가 음식점의 영상을 보여드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치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잽싸게 빠져나와 예약해두었던 렌트카 창고로 향합니다. 몇 명의 손님을 더 기다려 승합차로 함께 태워갑니다. 2박 3일 동안 저희 파트너가 되어줄 차량입니다. 창도 널찍한 게 시야가 좋아 드라이브하기 좋아 보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먹을 카츠오 타타키 레스토랑입니다. 고치 공항이나 고치 기차역에서 차로 2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너무 빨리 왔나 아직 열지를 않았네요. 그냥 기다리기도 뭐해 잠시 바다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바로 태평양이니까요. 아카우미가메라고 하는 붉은 바다 거북이의 보호활동이라 써있네요. 여기서 산란을 하나 봅니다. 바다가 정말 푸르고 아름답습니다. 예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 와이프는 바다를 보면 꼭 만져봐야 직성이 풀린답니다. 만지고 싶어, 물. 요새 물이 묻을까 조심조심 접근하는데 바다가 만만하지 않을까 보네요. 바빴대? 여러 번 밀당을 합니다. 한 번 더. 몇 번이고 실패를 하는데 그래도 만지곤 싶고 고민이 되나 보네요. 또 도전을 하지만 좋아 아유. 바다에서 놀다 오픈 시간에 맞춰 다시 왔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부쩍 늘었네요. 이곳은 인기가 정말로 많은 체험형 카츠오 타타키 식당입니다. 가게 이름은 도사 타타키 도조입니다. 이 식당은 예약을 받지 않고 온 순서대로 안내를 해줍니다. 저희는 아마도 대기 명단에 미리 이름을 써놨던 걸로 기억하네요.
바로 옆에 가츠오후네라고 하는 휴게소 같은 곳과 병설되어 있는데 이 가츠오후네 건물은 베이 모양을 하고 있어 금방 알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거의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그리 크지는 않은데요. 이 옆에 방금 말씀드린 휴게소 건물 2층에도 같은 가게가 있습니다. 거기는 단체 예약 전용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카츠오가 준비되어 있고요. 카츠오를 구울 볏짚을 세팅해 주십니다. 아, 말씀을 안 드렸었네요. 이곳은 직접 본인이 구워먹는 셀프 시스템입니다. 이름하여 와라야키 카츠오 타타키입니다. 볏짚구이 카츠오 타타키이죠. 방금 잡은 싱싱한 상태의 가다랑어입니다. 직원분이 볏짚을 깔아 준비해 주는데요. 그 위에 지시대로 카츠오를 세팅하면 됩니다. 2名様からですね、後ろの板前さんへお渡しください。焼きたてを後ろで召し上がってください。はい、2名様からですね、後ろの板前さんへお渡しください。焼きたてを切りましょう。はい、どうぞ。はい、前へ。順番に切りましょうね。いや、これ美味しそう。すごいね。 카츠오를 먹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원분이 추천하는 방법은 우선 소금만을 찍어 먹는 것입니다. 카츠오 본래의 맛이 입안에서 퍼지며 전해오는 두툼한 카츠오의 식감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할 기막힌 맛이었습니다. 카츠오 타타키는 여러 방법으로 드실 수 있는데요. 먼저 소금으로 먹어보았으니 이번에는 파와 양파, 와사비, 마늘, 양아 등 기호에 따라 토핑을 해가며 먹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카츠오는 비린내가 날 거라는 선입견 등이 있어 일부러 찾아서 먹지 않는 생선이었는데요. 그래도 이곳까지 왔으니 명물인데 한 번쯤은 먹어봐야지 해서 먹어보았던 것인데 정말 비린내가 1도 없이 맛있더군요. 카츠오도 신선하고 잘만 다루면 이렇게 냄새가 없을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판이 좋은 가게라면 안심하고 시켜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아마도 이곳은 일본 여행을 많이 다녀보셨던 분들이 유명한 곳들을 다 둘러보신 후 찾게 되는 지역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로 매력적인 요소들이 많은 곳이니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오시게 된다면 이곳의 명물인 카츠오 다타키를 드셔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